최저임금위원회 보면은 지금 정부와 노총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최저임금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노총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든지 제대로 된 기업 그 안에 정규직 이런 맞아요. 분들의 이해관계를 많이 반영을 하는데 정작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영업주나 거기 이제 알바를 하고 단시간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생각을 과연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나훈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오늘 뉴스 시간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7일인데요. 이게 올라가는 날이 6월 7일 맞습니다. 근데 내일 8일에 최저임금위의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빅데이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뉴스가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초단기 근로자만 폭증, 자영업자 60%, 최저임금 동결 인하를 바란다.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네. 예. 내일이 이제 3차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정확한 프로세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것 치고 아주 스무드하게 잘 되는 경우라는 게 없는데 역시나 올해도 파행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노총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파행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파행이 되면 원래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서 아 올해 뭐 이 정도 올리겠다라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파행이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식 같은 게 있는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또 전망해서 플러스를 하고 거기서 취업자 증가율을 전망치를 뺀 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뭐 경제학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경제 성장을 하면 임금 여력이 더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실질 임금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건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네. 근데 사실 뭐 보면은 물가 상승률만 감안해도 예.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야박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네네. 어떤 실질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데에는 뭐 미니멈으로는 충분하다라고 그렇죠. 볼 수 예, 있으니까 예. 거기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더하는 게 예, 조금 맞습니다. 의외기는 하네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이제 뺀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제 취업자가 더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더 올리지만 취업자가 별로 증가를 하지 않으면 그럼 최저임금을 오히려 이제 뭐 감소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최저임금이 이제 더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결론은 만약에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 전망치니까 올해는 이제 뭐 1. 몇 퍼센트밖에 성장을 못 한다고 그 다들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 내년엔 좀 낮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2.3% 정도 지금 현재로는요. 굉장히 높은. 네네네. 야심차. 지금. 예, 지금 느낌으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올해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한 3.5% 정도 돼서. 이거는 오히려 또, 이건 적정한가? 뭐, 적어도 이제 올해도 사실은 우리가 물가 상승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그 전망치 자체는 그렇게 이제 그 3%대가 나오고 하니까요. 네, 전망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두 개를 합하기만 해도 벌써 5.8%가 아,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적어도 한 5%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 그러니까 파행이 돼서 그렇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산식으로 넘어가는데 네네. 이 산식에 의하면 그러면 5% 이상도 올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네네. 되는 거군요. 그게 2022년, 2023년도 그 합의가 안 돼서 이런 방식으로 했대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도 정확한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파행이 돼서 그 합의가 안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약간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제 벌써 2~3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당연히 그러니까 파행이 안 되면 좋겠지만 파행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뭔가 그렇습니다. 플랜 B가 있어야 했고 네네. 그 플랜 B를 이렇게 마련을 해놨다는 거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뭘 하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최저 수준의 어떤 그 임금의 어떤 하한을 줘서 이 정도 이하로 내려가는 건 막아야 되겠다. 이 최소한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정말 최소한의 값인데, 그런데 이게 마치 임금, 보통 이런 거는 임금 협상할 때 나오는 방식 아닌가요? 이렇게 성장률이라든지 네, 물가상. 그렇죠. 사실 임금 협상조차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꼭 집어넣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 회사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굳이 얘기하자면 중요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장할 때 그러면은 굳이 그 임금을 그렇게 올려줘야 되나? 뭐 그거는 뭐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튼 뭐 이 방식이 어쨌든 그러면 5%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네. 건데요. 늘 이런 식으로 5%씩 이제 올라가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제 그 경제학에서 맨날 배우는 뭐 70의 법칙, 뭐 72의 법칙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14년쯤 지나면 두 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누적이 되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셈이 됐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 정부에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는 최저임금을 엄청 빨리 올렸다가 그쵸, 확 올렸다가 조금씩 예, 그 다음에는 좀 이제 그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천천히 올렸는데 5년 동안 거의 42% 정도 최저임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배 가까이가 된 건데요. 이제 그게 과연 좋은 효과를 나타냈느냐라고 보면 여기 이제 매일경제 신문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통계치를 보면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82% 증가를 했고 특히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64% 증가를 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보통 뭐 주 52시간제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뭐 더 일 시키니 많이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굉장히 동떨어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일을 못하는 단기 근로자들이 왕창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너무 당연하게도 시간당 임금이 비싸지니까 이거를 풀리 그 고용을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을 막 쪼개서 고용을 하는 거죠. 게다가 사실 저도 이 얘기 많이 듣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초단시간으로 일을 하면 네. 뭐 그러니까 알바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사실 뭐 편의점 알바 한 사람을 길게 쓰면 좋겠는데 네. 그 한 사람이 주 15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4대 보험에 연차에 맞습니다. 퇴직금이야 뭐 그렇다 치고 주휴수당 그거를 굉장히 네네. 그런 일자리에서는 고용주들이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고 뭐 쓰고 싶어도 쪼개야 되는 거죠. 그 부담까지 네.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가는 돈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최저의 취지는 그렇죠. 예예. 예. 그 시간을 쪼개서 더 줄이고 이게 원래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좀 부담이 없으면 아예 그냥 길게 이제 시간을 그 근무를 시켜서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이렇게 점점 줄다 보니까 15시간 미만까지 내려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 4대 보험도 안 해줘, 연차도 안 해줘, 뭐 퇴직금도 안 해줘 이러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 그렇죠.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올려도 되느냐 이제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다들 뭐 잘 아시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보면은 지금 정부와 노총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최저임금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노총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든지 제대로 된 기업 안에 정규직 이런 맞아요. 분들의 이해관계를 많이 반영을 하는데 정작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단시간 근로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 자영업주나 거기 이제 알바를 하고 단시간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생각을 과연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느냐. 라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영업자 500명 조사 결과를 그 나왔는데요. 사실은 자영업자는 고용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조사가 정경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뭐 편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제 좀 뭐 심각한데 한 60% 정도가 아유 최저임금을 뭐 올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동결 또는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유가 55%는 지금도 고용할 여력이 없어서 죽겠다. 그리고 한 43%는 지금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경영의 부담이 많이 간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대로라면 이제 파행이 돼서 5% 증가를 해서 결국은 또 단기 초단시간 일자리만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예. 보면은 사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노총 입장에서는 그냥 파행을 시키는 게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게 이제 협상 과정에서 어차피 최저임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 사회적 상황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정말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이거를 굳이 합의를 해줘야 돼. 합의해줄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할, 예, 수도 있는 거죠. 예. 사실 제가 이제 다른 그 뭐 연구 보고서에서 본, 네, 내용인데, 요 지난 몇 년 기간 동안에 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아, 네네, 예, 늘고, 반대로 고용인 있던 자영업자는, 네네, 엄청나게 줄고. 그렇게 돼서 저는 이 58.4%가 동결또는 인하를 주장을 했다는 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41.6%는 괜찮다라고, 저는 오히려 그러든지 말든지가 아니었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나는 뭐 없어서 이거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약간 이런, 네,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보셨겠지만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업급여의 하한선하고도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네네, 올리면 실업급여 하한이 또 올라가게, 네, 되고, 그러면 정말로 뭐하러 일을 하지? 6개월 이상만 채우고 해고해 주세요 이러고 실업급여 받으면 또, 아, 여러, 그러니까 가지로. 이 아까 이제 노총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본인들의 어떤 임금 협상에도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정작 최저임금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의사에서 배제가 돼 있고, 이게 최저임금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대출 갈아타기, 네, 네, 플랫폼 뉴스입니다. 그 5월 31일, 그러니까 6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날이었죠. 대출 비교 플랫폼 앱과 그다음에 주요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네, 이제 광고 같은 데 가끔 노출되신 분들은 그 이미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정부가 나서서, 아, 네, 그다음에 그 금융회사들도 엄청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되게 대대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려 53개 금융회사. 아. 그래서 알고 계시는 은행들 다 들어와 있고요. 뭐 상호저축은행, 상당수, 뭐 캐피탈사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맞습니다. 원래 민간에는 그런 서비스가 존재를 했지만 일단 지금 참여하고, 예,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휴를, 네, 해야지 그 플랫폼에 상품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이저 은행들이라든지 하는 데는 빠져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뭐 53개 금융회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물론 모든 앱에서 모든 53개 금융회사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게 열렸다라는, 네, 겁니다. 물론, 네, 그 대상에 제한이 있기는 해요. 10억 이하 기존 대출 중에서 보증 및 담보가 없는, 그러니까 신용대출 대상. 아,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많이 물려있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아, 전세대출 이런 건 아니고, 아. 그거는 지금 약간 보고하자라는 식으로 좀 미뤄져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시다시피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네네, 그건 엄청난 지각변동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용대출로 한번 해보자라는, 네, 걸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제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존에 받은 대출이 내가 뭐가 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갈아탈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조회를 한 다음에, 이거 괜찮겠다라고 하면 이제 선택을 하면 그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5월 31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 첫날 474억 원이 이동하고 6월 1일까지 1,055억 원이, 네, 이동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시작되기 전부터도, 아,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되려나라고 굉장히 갑론을박들이 많았는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한 움직임이, 네네, 있겠어?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대출 금리에 대한 좀 더 경쟁을 촉진을 하고, 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너무 또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올라가면 안 돼서. 항상, 예, 그 여기저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네, 골디락스, 네, 약간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네네, 않은 그 미지근한 정도를 항상 바라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좀 반영된 게 뭐냐면,
어떤 특정 금융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갖고 대출금리를 너무 이렇게 매력적으로 네. 제시해놓으면 그쪽으로 확 쏠리거나 네, 네. 하는 머니무브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각 금융회사가 새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규모를 그 큰 규모에서 좀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보면 뭐 10억 이하 신용대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회사 자체로 보더라도 전년도 신용대출 그 취급액의 10% 네. 또는 4천억 중에서 작은 금액을 한도로 걸고서는 그 이상은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금융회사들도 제가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이건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공격적으로 하는 게 득이 되나 뭐 이러고 네. 좀 약간 간 보고 눈치 보고 약간 네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그래도 조금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7월 1일부터 네. 그 지금은 사실 왜 카드 대출이 네네.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게 모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플랫폼에. 근데 7월 1일부터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모든 카드론이 모든 플랫폼에서 네. 그 비교 가능하도록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카드론 중에서 조금 더 낮은 금리에 다른 뭐 1, 2 금융권으로 넘어올 수 있으면 아마 그런 일도 일어날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 그래서 명분은 결국 국민의 대출 부담, 예, 금리 부담을 낮춰주자라는 거고, 사실 이 분위기가, 이런 논의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네네. 지금 몇 년씩 된 논의인데, 지금 이자가 너무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은행이 너무 쉬운 이자 장사를 한다라는 논란하고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힘을 받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대출로 일단 시작을 하고, 뭐, 발표로는 하반기에 담보대출도 주담대 같은 것도 들어올 네. 수 있다라고 뭐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요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더 그 국민들 입장에서 원활하게 이제 그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인데 사실은 이제 경쟁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이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회사가 53개나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저희가 보통 그 경제학에서 공부를 할 때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농산물 이런 거가 우선 먼저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융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자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보고 한다는 거예요. 예, 열심히 알아보고 알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비싼 이자율을 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정보가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정보가 있고 그 자체로 이렇게 막 경쟁이 일어나면 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금융사들이 처음에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경쟁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나오는 거와 별개로 이 자기들이 더 이게 유치하고 싶은 고객에 그렇죠. 대해서는 따로 접근할 수 있죠. 따로 접근을 하려고 애를 쓸 네.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물론 좋은 시도고 그 정부로서는 할 만한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뭐 이자율을 충분히 낮추고 이런 걸로 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지금 이제 신용대출 금리 네네. 비교 그다음에 이제 담보대출 금리 네. 비교도 예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다른 사이드에서 예금 금리 비교도 네. 사실 약간 논의가 되고 네.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에 조금 더 경쟁적인 분위기를 주입하려고 네. 하는 노력들을 계속 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은 있을 수는 네네. 있어도 일단 시도 자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보가 비대칭해서 생기는 부분은 그렇죠. 시장 네. 실패에 굉장히 네.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니까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안타까운 건 근데 이런 게 왜 정부 주도 시도로 항상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였는데요. 금융사가 직접 경쟁을 막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게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이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런 시도를 자꾸 하는 건데. 아, 이게 뭐가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